요거는 이제 번외 질문으로 정치적인 문제인데 중흥구에 출마하셨잖아요. 중흥구에 조광주, 윤창근 이런 후보들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협력 관계 어떻게 협력할 것이면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창근을 빼고 나머지라고 다 연대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 얘기도 한마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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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주도 있죠.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뭐 연대를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네. 왜냐면 뭐 제가 뭐 어떻게 그분들한테 뭐 왜냐면 조광주 의원님은 삼선하셨고 윤창근은 시의회 의장도 하셨고 또 여기서 초중고등학교 나오셨고 네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경력으로는 제가 뭐 어떻게 하실 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네. 어쨌든 공존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그 우리 변호사님의 어떤 생각 내 생각 경쟁이라고 봐요 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야말로 네. 완전한 경쟁 자유 경쟁 시장이에요. 자기 능력과 자기 결국은 이제 지지율과 아니면 사람들의 얼마나 그 지지를 받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뭐 다 달리는 거죠. 달려서 결국은 뭐 거기서 승부가 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분들하고 당연히 뭐 연대도 할 수는 있을 텐데 제가 배우는 입장이 있겠죠. 배우는 입장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유영창 의원도 마찬가지고 경쟁 관계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는 거고 지는 사람은 탈락하는 거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조광주 의원, 장근 의원, 이석주 의원하고 연대하고 윤영찬 의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성립 안 할 것 같아요. 각자 그분들도 조광주 의원님도 생각해 보세요. 삼선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성이나 차겠어요? 네가 뭔데? 이랬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뭐 이랬다네요. 윤창근 의장도 마찬가지. 아, 윤창근 의장이면 좀 그건 있지. 네. 사실은 이제 수정구에서 활동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야 그냥 처음에 욕 좀 먹고 말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하면 되는데 윤창근 의장님은 제가 보기에 그 핸디캡을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지역구 옮기는 거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은데 저처럼 아직 출마 못 해본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분은 어쨌든 거기서 네 번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의장도 하셨고 출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려면 거기서 하는 게 맞죠. 제가 뭐 했으면 뭐 사람들이 오 용감해 이렇게 할 텐데 도전적으로. 근데 지금 만약에 거기 그쪽에 하시다가 이쪽으로 하 그러면 다들 아 다음에 뭐 딴 거 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고 조광주 의원님도 여기 오래 하셨죠. 오래 하셨고 뭐 지역에서 활동 오래 오신 거 알고 이석주 씨도 마찬가지고 뭐 근데 다 뭐 경쟁 저는 다 똑같은 경쟁 관계로 봐요. 누구는 뭐 협력 관계고 누구는 뭐 경쟁 관계 그렇진 않아. 다 경쟁 관계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중흥구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기 사무실 온 지? 여기 5월, 4월 달이었어. 그 전에는 중흥구에 안 계셨어요? 용인에 주로 용인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 네. 변호사님 저기 우리 어쨌든 성남 시민 네네. 이제 시민으로서 오셨고 네네. 또 저희 또 기자 클럽에 독자들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독자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딱 현수막을 걸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아이고 철새 또 올라왔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철새 맞아요. 철새 맞는데 근데 이제 뭐 여기 중원군 아니지만 제가 성남에 산 지는 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05년에 제가 분당으로 왔고요. 우리 애들도 다 분당에 학교 다녔고. 우리 집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성남 사람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 안 해온 건 맞아요. 정치 활동을 안 해온 건 맞는데. 상대원서 2006년에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지금 미금역 가 있고, 우리 집사람 한의사예요. 그리고 뭐 성남시에 제가 재산세 내기 시작한 건 2006년부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은 안 했지만 그런 오해라기보다는 뭐 갑자기 불러온 거는 맞는데 그래도 뭐 다른 사람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만나보면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욕하고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려면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중흥부 같은 경우가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계속 이제 아까처럼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비판도 많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여기가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했던 곳이고 그분이 나중에 아마 뭐 다음 대선 나가겠죠. 당연히. 네. 저도 뭐 거기에 일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역에 많은 뭐 지하철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재개발 문제도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봐요. 해결책도 나는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미래 산동선이든 뭐 지하철 뭐 연장선이든 이번에 약간 잘못된 이 도촌역이든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장은 나는 해결 못한다고 봐요. 국회의원도 해결 못해요. 그래도 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뭐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그나마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하철이든 길이 됐든 어떤 문제 됐든 뭐 공항까지는 나는 뭐 대통령도 쉽진 않다고 보는데 네. 여러 가지 성남 문제를 알고 있고 저도 뭐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신구대 역 그 역사가 지금은 계획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역사를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이 있으면 저는 이재명 대표 보여줬잖아요. 시장할 때 미금역 만들면서 저는 이거 약간 밑에 있었으니까 아 이거 미금역 생기면 이거 지하철 느려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했잖아요. 네. 제가 봐도 이상해. 왜냐하면 이게 두 번 정리한 데는 없잖아요. 네. 근데 시민들이 요구가 있으면 한 번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될 수 있지만 요구를 하는 건 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저도 어쨌든 봐왔고 그래서 많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마 성남의 발전을 이끄는 방향일 거 보고 저도 거기에 일조하겠다.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니까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대담에 응해 주신 우리 형태 변호사님,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가는 길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